제60회 KPJ 선수권 대회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한 황준권 선수 자리했습니다.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역전 우승 거두셨는데 네.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오늘 끝까지 노력한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해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아, 해냈다. 이번 주 시합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예, 첫 메이저 우승이고 또 60회 인 선수권 대회라서 더 우승하고 싶었고 우승하게 돼서 더 뜻깊은 우승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시합 때 원래 성격이 조금 이렇게 뭐 흥분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뭐 보기를 하든 더블 보기를 하든 이게 좀 기분은 물론 안 좋지만 좀 표현을 잘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면은 더 저는 골프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좀 말도 없고 좀 차분했던 것 같아요, 성격이. 그게 이제 골프로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는 9번 홀에서 이글 퍼터 했던 게 제일 컸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번 홀 버디 퍼트 할 때 이거를 성공시키면은 찬스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공. 전에 이제 HSBC 시합을 한번 나갔었는데요. 이제 그 시합이랑 되게 비슷한 시합 그런 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좋고요. 그리고 한번 경험했던 만큼 이번에 올해 또 감도 괜찮은 편이라서 좀 집중해서 좀 더 다듬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성적은 날 것 같습니다. 한국 투어도 지금 다른 투어에 비해서 좀 실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. 그래서 저도 한국 시합 나오면은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이제 저도 잘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다들 너무 잘 치고 해서 기량이 되게 좋은 편인데 이 멋진 샷을 좀 많이 갤러리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올해 뭐 저기 올해는